피부 예민하신 분들을 위한 비타민C 화장품 추천과 사용법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갈색병에 들어있는 거 많이들 보셨죠? 비교를 해보면 색깔 차이 확실히 보이시죠? 비타민C 유도체 앰플 몇 가지를 가져와봤습니다. 노란 알갱이가 작게 들어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사용했더니 괜찮더라고요. 요즘 먹는 비타민C 뿐만 아니라 바르는 비타민C 화장품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비타민C 화장품을 사용했다가 뒤집어지는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는데요. 어릴 때부터 피부가 예민하고 아토피까지 있어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화장품도 뒤집어지기 일쑤였고 비타민C 앰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피부과 의사가 되면서 비타민C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다시 한번 써보자 싶어서 지금은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 예민하신 분들을 위한 비타민C 화장품 추천과 사용법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비타민C 화장품은 순수 비타민C가 들어있는 제품과 비타민C 유도체가 들어있는 제품으로 나눌 수 있어요. 화장품에 순수 비타민C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볼 때에는 비타민C라고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성분표에 아스코빅 애시드라고 써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순수 비타민C인 만큼 항산화 효과와 미백 효과, 콜라겐 생성에 효과적이죠. 하지만 pH 산도가 낮아서 따가울 수 있고 순수 비타민C의 농도가 높을수록 피부에 자극이 심할 수 있어요. 또 안정성이 낮아서 빛과 열에 취약해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색병에 들어있는 거 많이들 보셨죠? 지금 이 보이는 제품이 오늘 개봉한 제품이고요. 이게 한 3, 4개월 전에 개봉한 제품이거든요. 비교를 해보면 색깔 차이 확실히 보이시죠? 그래서 이쪽은 조금 하얗게 보이는데 반해 몇 개월 지난 제품은 노랗게 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 유도체는 이런 순수 비타민C의 단점을 보완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빛과 열에 안정적이고 피부 자극도 적어서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하기 수월합니다. 하지만 피부에 흡수된 후 효과가 나타나려면 비타민C로 전환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수 비타민C보다는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죠. 비타민C 유도체 성분이 화장품에 들어있는지 보시려면 성분표를 보실 때 성분 중간에 땡땡땡 아스코빌이라고 쓰여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을 위해 비타민C 유도체 앰플 몇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비타 나이아신 잡티 세럼인데요. 37가지 성분이 들어있어요. 여기 이 표는 우리나라 식약처가 고시한 피부 미백 기능성 화장품 원료 9가지인데요. 여기에 비타민C 유도체 4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 밖에 나이아신아마이드, 알파비사보롤, 엘부틴 같은 성분이 있습니다. 비타민C 유도체 성분으로 성분표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에틸 아스코빌 에텔과 동일한 성분입니다. 이 제품도 미백 기능성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 비사보롤도 함유되어 있고 그 밖에 트리넥사믹 애시드, 글루타치온 등 최근 미백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성분들과 피부 진정, 재생에 도움이 되는 판테놀, 병풍 추출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형을 보시면 특별히 끈적이는 건 없고 빠르게 흡수되는 제형이고 가운데 노란 알갱이가 작게 들어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문지르면 금방 빠르게 흡수되더라고요. 썼을 때 특별히 자극은 없었고 가격은 30ml에 29,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주닥 히알루이드C 수딩 앰플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총 28가지 성분으로 비타민C 유도체로 에틸 아스코빌 에텔이 들어있고요. 앞서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나이아신아마이드, 비사보롤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또 판테놀과 아시아티코사이드가 들어가 있어서 피부 진정과 재생에 도움을 주는데요. 제품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부 보습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히알루론산이 여러 종류가 들어있어서 저처럼 건조한 피부를 가지신 분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향료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다마스크 장미꽃술을 사용해서 은은하게 장미꽃 향기가 나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향이 나는 건 아니라서 거슬리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형을 보시면 앞서 보여드린 제품보다는 약간 조금 더 묽은 제형으로 빠르게 흡수가 되고요. 특별히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단점은 30ml에 68,000원으로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에 제일 비싸네요.
마지막으로 더마페토리 나이아신 트라넥삼산 13% 세럼인데요. 총 25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타민C 유도체 성분으로는 에틸 아스코빅 에텔이 함유되어 있고 트리넥사믹 애시드와 글루타치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이아신아마이드 10%에 트리넥삼산 3%가 들어있어서 13% 세럼인데요. 앞에 세 가지 제품에도 전부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있었는데 아까 보신 식약처 미백 성분표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 함량이 2에서 5%로 되어 있어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피부 보습, 피부 장벽 개선에도 효능이 있는 성분이고 자극이 크게 있는 성분은 아니라서 그보다 높은 함량이 들어가 있어도 괜찮거든요. 하지만 10%의 고함량으로 들어있으면 예민한 분들은 피부에 자극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하는 기간 동안에 피부 상태가 안 좋은 날에 약간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고 붉어지는 경우가 살짝 있었거든요. 물론 자극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민한 분들은 자극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느낌이었어요. 제형을 보시면 이렇게 펌핑하는 제품으로 쪼르륵 흐르는 끈적임 없는 제형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모든 제품들이 사실 빠르게 흡수되고 끈적임이 없어서 부담 없이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더마팩토리 제품이 바르고 나서 아주 약간의 끈적이는 느낌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가격이 30ml 8,000원으로 너무 저렴해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제품은 주닥 제품을 제외하고는 오랫동안 사용한 것이 아니라 테스트 기간 동안 1, 2주 정도 사용해 본 게 다라서 효과적인 측면이 어떻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주제가 예민한 피부를 위한 비타민C 유도체 제품 소개이니만큼 피부에 안 좋을 수 있는 성분과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찾아서 알려드렸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예민한 피부지만 나는 순수 비타민C를 발라보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실제로 사용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비타민C를 한번 써보고 따가운 느낌이 드는데 안 맞는 건가? 해서 바로 중단할 필요는 없어요.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우선 예민하신 분들은 낮은 농도의 비타민C 앰플을 사용해보세요. 물론 농도가 높으면 효과는 좋을 수 있지만 그만큼 높은 농도의 비타민C는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이에요. 낮은 농도의 비타민C부터 사용해 서서히 농도를 올려서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기미 부위에 잘못 사용했다가 자극이 돼서 기미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처음 제품을 사용할 때는 기미가 없는 부위에 일정 기간 사용해 보고 자극이 없을 경우 얼굴 전체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로션이나 크림에 섞어서 바르기인데요. 사실 비타민C 앰플의 효과를 위해서는 세안 직후 얼굴에 도포하는 것이 좋죠. pH가 낮았을 때 흡수가 잘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비타민C를 맨얼굴에 사용하니 계속 따갑고 붉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는 좀 떨어지겠지만 마지막 크림에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사용했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용량을 조금씩 늘렸고 나중에는 4, 5방울 정도 섞어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세 번째는 사용 빈도를 서서히 늘리기인데요. 저는 일단 처음 사용할 때는 3일에 한 번 저녁에만 사용을 했고요. 2, 3주 정도 사용한 뒤에 이상이 없어서 이틀에 한 번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극이 있을 수 있는 다른 성분과 같이 사용하지 않기인데요. 비타민 A 성분 화장품의 경우에도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민한 피부의 경우에는 뭐 격일로 사용하거나 아침에는 비타민 C, 저녁에는 비타민 A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사용했더니 처음에는 비타민C 앰플을 크림에만 섞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피부 상태 좋은 날에는 세안 직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순수 비타민C 앰플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저녁에 이틀에 한 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녁에는 비타민 A가 들어있는 제품을 바르고 매일 아침에는 비타민C 유도체 앰플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피부 상태가 안 좋은 날에는 이거 다 중단하고 진정할 때까지 판테놀 앰플이나 세콜지가 들어있는 보습제를 사용해서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고 다시 피부가 건강해졌을 때 원래 루틴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은 어디까지나 예민한 분들이 순수 비타민C를 사용할 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비타민C 효과로 본다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건강하신 분들이 비타민C 제품을
효과적으로 바르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민한 분들이 비타민C 유도체와 순수 비타민C 앰플을 어떻게 바르면 좋을지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고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